저희 연수울 당원협의회가 오늘 미래세대위원회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저희 연수울 당원협의회는 청년위원회가 있고요. 미래세대위원회가 있는데 미래세대위원회는 고등학생 이상 당원 가입할 수 있는 조금 젊은 청년들 중심으로 된 활동위원회고요. 요즘 청년이라고 하더라도 워낙 나이에 따라서 또 자신들의 지금 처한 위치에 따라서 취향도 다양하고 가치관도 다양하고 정치적 성향도 다양해서 저희가 미래세대위원회의 발대식을 통해서 조금 더 젊은 청년들이 추구하는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또 그들이 직접 사회에 참여해서 지역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그 지역 공동체의 변화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청년위원회나 차세대위원회 와 다르게 저희 연수울에 있는 미래세대위원회는 현장과 책상 위에서의 다양한 정책 프로젝트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리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합할 수 있는 연수울 청년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특히 연수울 지역이 저희 송도 국제도시의 거주민들의 평균 연령대가 우리나라 전국에서 가장 낮은 축에 속합니다. 30대 초반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지역의 특성에 맞게 우리 다양한 세대, 그 중에서도 젊은 청년들이 꿈꾸는 연수울 송도 국제도시를 만들기 위한 미래세대위원회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미래세대위원회를 발대식을 치르고 출범함으로써 제가 원했던 거는 이제 인천 연수구가 청년층들의 유입이 늘어나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과 연수구를 하나로 잇는 그 매개체가 부족해서 상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교는 지금 서울에서 다니고 있지만 인천 연수구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서면초 청년준 대건고를 다 나오면서 연수구에서 청년 입장에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청년분들하고 인천대도 있고 연세대도 있고 그리고 글로벌인서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소통을 하면 좋을까 생각한 게 아무래도 이 코로나 이후로 비대면 방식의 이제 SNS를 활용한 선거 방식이라든지 정치인과의 그 소통 방식이 되게 정치권에서 화두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런 거를 통해서 아무래도 소통하는 것이 제일 쉽고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유튜브 쇼츠를 같이 컨텐츠를 제작하면서 소통하는 것이 제 계획이고요. 청년분들과 함께하는 이런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연수울 당협의 미래세대위원회가 새로 발족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전에도 제가 인천 글로벌 캠퍼스 방송국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했던 게 지역에 문화 기여를 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전시회도 한번 이렇게 열었었는데 항상 저는 지역과 상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소명 가운데서 2030 정말 청년 세대 그리고 대학생, 취준생, 사회초년생들이 앞으로 짊어져야 할 무게감이라든지 굉장히 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사회를 나아갈 때 어려운 일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굉장히 힘든 점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런 점들을 저희 정치인들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젊은 세대들이 서로 합심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게 저희가 가진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취지에서 또 저희 미래세대위원회가 한 군데 모여서 지역에 봉사도 하고 좋은 정책도 찾으면서 저희 미래세대위원회가 함께 합심해서 서로 이제 난관들을 헤쳐나가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많은 세대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인구 절벽이다, 저출산이다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인구 소멸의 위기 앞에 서 있는 대한민국인데 그 위기를 해결할 세대가 저희 바로 지금의 2030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정말 지금 이 사회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미래세대위원회를 발족하면서 정말 이 움직임이 나비효과가 되어서 저희 송도국제도시뿐만 아니라 연수구 전체 또 인천 나아가서 대한민국까지 부흥하는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미래세대가 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오늘 행사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법 많이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 가운데서 저도 또 이제 구의회 의원으로서도 함께하고 또 제가 인천 글로벌 캠퍼스 졸업생 출신으로 또 학생들과 같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법 계속해서 찾아볼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앞으로 자유롭게 또 편하게 의견도 주시고 참여도 해주셔서 정치가 너무 어려운 것이다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지역이 잘 사는 방안 정말 국민들이
잘 사는 방안 같이 함께 고민하고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저희 미래세대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